피자 모아가지고 한 번에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금이다 정거입니다. 만칼로리 챌린지 바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만칼로리 챌린지를 왜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곧 다이어트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비시즌이 끝나고 다이어트를 들어가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배고픈 것들이 하나둘씩 생각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나지 않게 오늘 정말 원없이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만칼로리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칼로리 챌린지 규칙은 24시간 동안 뭘 먹든 간에 만칼로리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음료수, 뭐 우유 이런 거 칼로리 다 포함할 거고요. 제가 예전에 대회가 끝나고 만칼로리 챌린지를 하려고 했지만 배가 너무 불러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마 24시간 먹방 할 건데 만칼로리 쉽게 채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회가 끝났는데도 만칼로리 챌린지가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제 거의 굶었습니다. 단백질만 해서 한 800칼로리 정도 이내로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5끼에 나눠서 약 2000칼로리 내로 먹으면서 끼니를 나누어서 부담을 조금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간에 하체 운동을 조질 겁니다. 칼로리도 태우고 조금 더 배고픈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체 운동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완전 고칼로리 음식들을 때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쇼핑을 했는데 누텔라, 피자, 곱창, 엄청 고칼로리의 과자들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칼로리 챌린지를 성공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6시 반이고 어제 거의 굶는 수준으로 밥을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배고픕니다. 우선 바로 첫 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여러분, 첫 끼고 지금 시간은 7시입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500칼로리, 500칼로리, 150칼로리. 자, 라면 짜파게티 10분 만에 끝내버렸고요. 다음은 식빵이랑 누텔라. 이 누텔라 요거 하나만 해도 1100칼로리입니다 그리고 식빵 자체는 800칼로리 되기 때문에 두개 먹으면 2000칼로리 된다. 그래서 일단 1000칼로리 때려 넣었으니까 얘는 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먹을 만합니다. What's the plan, man?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은 11시 45분이고 두 번째 끼니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너무 아침에 먹어서 제가 조용히 이야기했는데 지금이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크게 말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제가 먹방하는 취지가 이 다이어트 때 먹고 싶은 것들을 먹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다이어트 때 먹고 싶은 거랑 여러분께서 다이어트 먹고 싶은 걸 커뮤니티에 여쭤봤었죠. 저는 떡볶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요 가래떡 떡볶이. 뭐 다이어트 할 때는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만 되면 떡볶이랑 피자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메뉴가 이제 다이어트 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지금 솔직히 아직도 더부룩하거든요. 지금 화장실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도 너무 더부룩해요. 그래도 이 요놈들을 앞으로 당분간 먹지 못할 거니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800칼로리, 얘는 1000칼로리, 얘 2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입니다. 그리고 피자 먹을 때는 당연히 탄산이죠. 더부룩해서 피하려고 했지만 그 탄산 없이는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리고 떡볶이는 우유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이다는 아시다시피 저희 링크를 통해서 최저가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링크 같은 경우는 상시 할인되면서 이벤트 때 더 할인되니까 제 링크를 저장해 주셔서 구매 시점에서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도 돈이 상시로 들어옵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부터 먹어야 되지? 단짠 단짠 짠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와 이게 800칼로리인데 가래떡이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00칼로리 맞나? 생각했는데 먹으니까 아 800칼로리 맞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입안을 꽉 채웁니다. 이거 한 덩이가. 자 피자 같은 경우는 아까 썸네일 찍을 때 한 조각을 이미 먹어버렸기 때문에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거 피자 종류는 갈릭치즈 피자인데 메뉴 선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치즈 피자를 먹고 싶어서 치즈를 골랐는데 이 갈릭 소스가 안에 있다 보니까 뭔가 너무 달아요. 그래서 느끼한 맛이 더 느끼하게 좀 표현되는? 나랑들 먹으니까 조금 낫네요. 자 치트키 한번 쓰겠습니다. 벌써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자 피자 모아가지고 한 번에 먹겠습니다. 이 꼬다리는 도저히 삼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얘는 안 먹을 겁니다. 아, 이 정도면 한 200칼로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칼로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아, 이제 남은 건 요 떡볶이. 피자가 훨씬 먹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떡볶이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반대입니다. 심지어 매워요. 제가 맵찔이어가지고 매운 거 못 먹는데. 못 먹겠어.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아, 가자. 아, 성공. 자, 20분 만에 2000칼로리 해치웠습니다. 사무실 가서 일 좀 하고 저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고 아까 11시 반쯤에 먹었으니까 4시간 조금 더 지난 건데 뭐 택배도 포장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배가 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러 갈 건데 운동하고 나면 또 한 3000칼로리 들어갈 배는 남겠다. 그래서 오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을 또 약간 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직도 좀 더부룩하긴 해요. 계속 막 배가 빵빵하고 가스 차 있는 느낌이지만 운동하고 똥 한번 싸주면 또 먹을 배가 남을 겁니다. Like how it feels drenched in the moonlight. Like how it feels under the stars. A step out of bounds with our own plight. A push towards the peace in the heart. If it rains down all on us, drown out the noise. And I'll trust that. Mirror, mirror on the wall. Is it fair to watch me fall? Broken up in pieces. 10.
자, 여러분, 운동이 끝나고 PT까지 하고 어쩌다 보니까 중간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거의 9시간이 지났는데 저녁은 삼겹살이랑 곱창을 먹어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막창을 곱창이랑 헷갈려가지고 막창집에 와버렸습니다. 막창은 곱창만큼 칼로리가 높지 않다는 걸 좀 듣고 기름이 다 빠지더라고요, 아래로. 그만큼 더 먹는 수밖에 없겠죠? 제 목표는 여기서 최소 2000칼로리는 먹어주고 나머지 4000을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로 채우는 겁니다. 막창 2인분이랑 흑 오겹살 1인분 시켰는데 최대한 많이 여기서 2000칼로리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창 기름 위에다가 이거를 구우니까 고소한 맛까지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막창 2인분, 오겹살 1인분, 갈매기살 1인분 이렇게 시켜서 먹었고 볶음밥까지 먹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상컨대 한 2천 먹는다. 반찬도 먹고 뭐 사이다도 먹고 하다 보면은 2천원 되지 않을까요? 좀 봐주세요. 오, 역시 한국인 밥심이다. 지금 배가 배불러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데 지금 딱 그런 느낌 나거든요. 대회 끝나고 진짜 왕창 먹었을 때 여기만 불룩 튀어나온 느낌 아시죠? 지금 딱 그 느낌입니다. 걷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GS 왔는데 공간춘이 보입니다. 얘 하나 먹으면 끝인데 요거는 시즌 끝난 사람도 다 못 먹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6500을 먹었고 이제 마지막 3500을 먹어볼 건데 마지막 만찬으로 준비를 했고 일단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 결과 가장 무시무시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과자 3개를 골랐고요. 그 중에 제일이 이제 신당동 떡볶이 과자. 얘가 192g인 게 990칼로리, 1000칼로리죠? 얘도 오징어 땅콩도 이거 한 봉에 1000칼로리. 그리고 홈런볼, 얘가 진짜 어마무시한 게 128g 밖에 안 하는데 740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램 곱하기 거의 6.5다. 얘네들은 곱하기 5 정도 되는데 얘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만 해도 거의 3000칼로리고 지금 입가심으로 먹을 요거 99 아이스크림 먹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 크림빵, 얘 같은 경우는 저도 시즌 때 엄청 땡기기 때문에 요놈은 이제 꼭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니콜만 산타 핫초코, 얘를 여기 넣어가지고 핫초코로 먹으면서 해볼 건데 얘가 칼로리가 어마무시합니다. 로니콜먼이라서 근육량이 좀 많은지 512칼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랑 얘, 얘도 이제 우유가 양이 꽤 많아서 340칼로리인데 얘 두 개만 해도 약 850칼로리다. 그래서 이거 다 먹진 않을 거고 한 3500칼로리를 맞추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에 1200칼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240칼로리 정도 합니다. 뭐 요 정도 크기인데 한 초코파이 정도 크기?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피넛버터 마시고 이 정도 크기면 다섯 입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마시멜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칼로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이 99콘을 다 먹었고 생각보다 쉽게 들어갔어요. 또 고기를 먹고 먹어서인지 달달한 게 꽤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쉽게 1200칼로리 클리어 했고 그러면 지금 7700입니다 벌써. 2300이면은 원래 좀 쉬었다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끝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자, 크림빵 300칼로리, 그럼 8000이니까 500, 300, 800, 그러면 과자로 1200만 먹으면 되는데 오, 쉽겠는데요? 일단은 빵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 크림빵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시즌에, 지금은 진짜 별로 먹고 싶지가 않지만 시즌에 들어가면 아, 이걸 왜 그렇게 맛있게 못 먹었니 이러면서 제 스스로를 탓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우유랑 꼭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유를 조금 먹겠습니다. 역시 우유랑 먹어야지 크림빵은 이 맛이 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크림빵까지 먹었고 요거 과자로 1200칼로리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오징어 땅콩은 오늘 패스하겠습니다. 신당동 1000칼로리 먹고 홈런볼에 3분의 1 먹으면은 1300칼로리 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당동 떡볶이부터.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이게 한 봉이라 생각해서 별로 안 많겠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200g입니다 여러분. 과자가 대부분 50g에서 100g 사이인데 두세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무거워요. 양이 많아요 이게. 와. 자 먹어볼게요. 그래도 얘는 지금까지 먹었는데 너무 달달했는데 얘는 조금 매콤한 맛도 있고 짠맛도 있어서 그래도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얘 안 물 줄 알았는데 얘도 떡꼬치 맛이거든요. 굉장히 달아서 살짝 물립니다 슬슬. 그럴 때일수록 빠르게 먹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와, 끝. 자 여러분 신당동 떡볶이까지 먹었고 이제 찐 마지막 유니콜몬 핫초코랑 홈런볼의 3분의 1을 먹을 겁니다. 엄청 빨리 먹는다. 진짜 많다. 자 홈런 먹어서 먹어볼게요. 다 먹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홈런볼 3분의 1 먹었고 핫초코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만칼로리 챌린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바로 다이어트 들어갈 건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항상 배부르게 먹으면 이 맛있는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먹고 시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시즌 들어가면 무조건 후회할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라면부터 해서 피자, 떡볶이, 과자, 삼겹살, 뭐 아이스크림 다 먹었고 진짜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시즌 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이제 곧 다이어트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이어트 하다가 치팅데이보다는 다이어트 전에 치팅하시고 다이어트 한번 쭉 치팅 없이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만칼로리 챌린지를 끝으로 2024년 프로젝트